네,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청기가입니다. 제가 지금 목동병원이고, 지금 시간이 11월 14일 화요일이죠. 이 오른쪽 어깨가 회전근개 파열돼서, 거기서 또 제가 멈추지 않고 골프를 더 해가지고, 3cm 정도 찢어져가지고, 어제 수술을 받았어요. 이게 전신 수술에 또 부분마취 수술해가지고, 할 때는 안 아픈데, 마취약 해고 나니까 엄청나게 아프네요. 누울 수가 없어요. 누울 수 없어가지고 엉덩이 진통제 2방 맞고도 힘들어가지고 마약 진통주사 맞고 잠시 내려와서 영상 올립니다. 정말 이게 허리는 그렇게 안 아프다 그러는데 수술할 때이 다리 인공관절 할때 아프다 그러고요.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되면은 힘줄하고 뼈를 붙여야 되잖아요. 그게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. 제가 지금 막상 경험해 보니까 엄청 아프네. 허리 수술은 그렇게 안 아프더라고요. 제가 그동안에 도박 매매를 한데 가지고 전세 보증금 빼서 12월 26일에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10% 주고 나머지 꺼지고 단타 치잖아요. 그래, 행계 영풍제지 20% 무조건 나온다 나왔고, 그 다음 10% 나온다 나왔고, 그 다음 급등력구비치 CC에서 무조건 수집비라 하루만 40% 나왔고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. 제가 적중도 아주 높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또 우리 옹업업반 후배님들이 한 큐에 몰빵을 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제가 막 바로 아래 라운딩 가면서 제가 이야기하더랍니까? 파도가 제가 3만 8천 정도 사놨나요? 제가 팔면은 2만 200원부터 2만 1500원 사이 간다고 다 판다고 그러는데, 2만 1000원까지 매도 걸어놓고, 위에 2만 1300과 2만 1500 걸어놓은 거안 팔리길래 막바로 정정해서, 톡도 다 드렸어요. 제 정리해서 다 판다고. 2만 450에 다 팔아버렸죠. 전량 팔아버리고, 종가가 19,060원인가요? 종가 19,060원인데, 시간에가 막강 한가 들어왔어요. 이 이유가 그거죠. 19,060원이고, 시간에 17,140원 갔네요. 전번에 좋네요. 이래 아파도. 뭐 올라갈 때도 그렇잖아요. 이, 파두라는 회사가, 이 사기 상자, 굉장히 논란거리 많으니까, 회사 홈페이지 다 게시했잖아요. 그것 때문에 SK 하이닉스 수주가 중단된 게 아니고, 3세대에서 4세대 가면서, 품종 그거 돼가지고 된 거다. 이렇게 해명했고, 이것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. 올라갔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어저께 또 금융감독원이나 기사가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. 어저께처럼. 대개 그 투자자들도 이게 상장 폐지되지 않을까 겁나는데, 파도를 상장 폐지시키면은 파도를 상장을 시켜준 한국 거래소들도 걔도 골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주관사, 증권사도 골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꼭 대도 않은 이야기 가지고 시간 한가 보내는 거라면은 우습습니다. 우리야 뭐 주식 다 팔아먹었으니까, 아직 2만 200원부터 2만 1000원 사이에 다 팔았으니까 한 개도 없고, 저도 한 개도 없으니까 오늘 아침 연락이 빠지면 좋아요. 저는 파도 오늘 또살 거예요. 파도 시초가를 너무 땡기지 마세요. 시가가 저그 한미 사이언스도 보세요. 한미 반도체도 시간외가 10%인데 어제 시간외 가격이 별로 안 빠지니까 시세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 파도는 시간은 마이너스 10%, 즉 19,060보다 10% 빠졌으니까 17,140원보다 더 밑에, 즉 17,000원 깨는 가격, 16,200에서 16,800이 정도 나오면 좋겠어요. 나오면 쉐를 봐가지고 또 거기 저점이 아닐지 모르니까 빠져봤자 이제 15,000원이겠죠.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매수해서 내일도 제가 도박하는 거 내일 한 1,000만 원만 따고 갈까 싶고요. 두 번째 제가 보는 종목은 그겁니다. 넥스트 아이 567원 정지 먹었나요? 어제 상한가에 상한가 갔는데 이게 이준석 알려주잖아요. 넥스트 아이 잘 올라다가 어저께 소송 당했잖아요. 압류 70억인가요? 그것 때문에 상해 상한가 갔는데 시간에가 플러스 3%예요. 그래서 이거는 570원부터 520원 사이 매수하고 손절가 3% 주셨고 5% 이상 수익이면 팔아라,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.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혀도 잘안 떨어져요. 그래도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고, 오늘의 종목 브리핑은 넥스트 아이 그 다음에 파두 이렇게 하겠습니다.
많이 아파요.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. 이번 영상 여기까지.